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야! 예!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단체 앨범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와우. 7개월 만인가요? 네, 네.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4월 24일 오늘 저희가 세븐틴의 10집 앨범 FML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 네, 그래서 캐럿분들께 저희가 직접 앨범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야. 너무 좋아요. 네, 그 전에 네. 그 앨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네네.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좀 캐럿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븐틴 DS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총괄리 네스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젠틀한데. 조슈아! 펑조슈아!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호시입니다. 하이야 모두. 아, 역시 글로벌하네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준입니다. 무좀.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Hi, I'm Dino. Dino.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FML 앨범 발매가 한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진짜 두근두근하는 그런 기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이번 앨범 미니 10집 FML은 저희의 그 자신감을 드러낸 앨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데뷔 이후 첫 더블 타이틀입니다, 저희가. 이게 어떤 의미죠, 우지 씨?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의미는 제가 있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신 있다. 왜 갑자기 반말하냐? 그거밖에 없네. 자신 있다. 공손하게 말씀드려. 네. 자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세븐틴에게 좀 역사적인 순간이지 않나. 네. 약간 더블 타이틀로 한 뭔가 이유나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냥 자신 있으니까요. 아니, 우지 씨한테 물어보는데. 계속 저한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곡을 만드셨으니. 뭐 더블 타이틀을 한 이유는 뭐 많겠지만 어찌 됐건 이제 앨범의 완성도에 대해서 모두가 좀 깊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곡으로 표현 하기보다 이 두 곡의 메인 간판이 있는 게 좀 앨범의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섰고 그 판단을 이제 이루어줄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좋은 곡이 두 개가 잘 나와줘서 나왔죠.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간판이 중요해요. 서처 정말 더블 타이틀 모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수록곡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FML 먼저 음원 플레이 해주세요. 어릴 때 말해요 나 오늘 주인공인 왜 내가 될 수 없는지 내 맘은 아주 검은색 영화 하루만 심장 바꿔줄 사람 어디도 Say what? 아우 컬트해서 좋은데 나만 바보 됐어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첫 번째 트랙은 FML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도 이 곡을 뭐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비말 라이브로 할지. 마이 라이브로 하죠. 음말 라이브요? 음말 라이브를 조심. 아무튼 일단 뭐 앨범명은 같은 게 FML로 할게요. 네, FML입니다. 이런 빌어먹을 세상 같은 직설적이고 솔직한 가사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야 우지 씨가 또 이 빌어먹을 세상을 또 스포를 하셨잖아요. 아 사실 네, 그때 이제 네, 소감을 말하면서 뭐 그러니까 사실 스포하려고 막 작정하고 했던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얘기를 뭐 하다 보니까. 감정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어떤 비슷한 생각들과 좀 그 앨범이 거의 맞물리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 말이 너무 맴돌아서 그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분들이 이제 연기를 할 때 드라마를 할 때 그 캐릭터에 몰입하는 거죠. 근데 우지 씨 같은 경우는 또 우리들의 음악은 그때 당시 우리의 그 감정들과 이런 걸 몰입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표현하기 때문에 아니 뭐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누구세요? 유지 씨한테 물어봐요. 제가 누구세요? 근데 진짜 이 노래 가사 모든 사람 다 공감할 것 같아요. 너무 네. 현실적이고 그리고 사실 저도 뭔가 이번 앨범을 하면서 지금은 뭔가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아, 진짜 맞아요. 이런 힘든 세상 왜 계속 좋게 생각해야 되지? 나는 여기서도 그냥 더 힘을 스스로 키우고 그냥 이 세상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요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모두가 그런 생각일까요? 이 영상이 일본 영상이 나왔을 때 마지막에 되게 감명 깊었던 거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 영감을 받았다고 적혀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사에 대해서. 저 또한 이 노래를 듣고 많이 위로가 됐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우지가 은유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이건 너무 약간 솔직한 직설적이고 솔직한 가사에서 또 와닿지 않았나.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솔직해야 노래가 좀 살 것 같아가지고 네. 새벽에 혼자 가사 쓰다가 좀 힘들었어요. 너무 이게 몰입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항상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좀 외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이제 직면하고서 이제 새벽에 가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좀 빨리 써야겠더라고요. 좀 힘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공감을 또 잘 하실 것 같아요. 위로가 됐으면 위로해 좋겠습니다. 위로해 줄 것 같아요. 네. 네. FM의 뮤직비디오는 5월 8일 날 아, 네. 맞습니다. 5월 8일에 끝나고. 공개될 FM의 네. 뮤직비디오도 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트랙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Let's go! 좋습니다. 꾸부꾸부 실현과 좌절을 겪으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손오공에서 영감을 받아서 진화를 거듭하는 저희 세븐틴의 손오공의 빛대로 표현한 곡입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 세븐틴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이 시대의 새로운 손오공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그쵸, 맞아요. 다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뭔가 각자 더 강한 나를 그 자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맞아요. 각자의 손오공도 표현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이 노래 다 각자만의 그런 강한 자아를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주고 그렇죠. 그렇죠. 꺾이지 않는 패기. 그럼 꺾이지 않는. 맞아요. 아니, 저는 이게 가사가 울컥했다고 적었는데 이게 그 어떤 부분에서 울컥하셨나요? 그러니까 티즈 하라베가 나왔을 때 약간 팬분들이 약간 캐럿분들이 약간 띠용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약간 그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아, 가사가 저도 거기가 좀 울컥하는 무대할 때 약간 거기가 아 맞아 거기가 지금 공개됐을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어디 어디 이거 아 맞아 아 지금 거기가 맞아, 지금 공개됐다. 아, 티저 공개됐네.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파트의 가사가 전 I love my team, I love my crew. 여기까지 달리면서 우리 팀, 우리 crew, 우리 팬분들, 우리 스태프분들 다 같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오늘 자아가 몇 개야? 야 이거는 이제 호시 형 자아 속의 손오공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강력한. 딱 거기가 호시 형 1절 파트 냈다. 아니 근데 진짜 손오공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손오공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멤버들? 난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저도 완전 어. 그냥 완전 꽂혀. 세련돼. 완전 꽂혀. 이 리뷰는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그치, 약간 좀 약간 뭔가 트랙을 딱 처음 들어 그 노래 딱 처음 들었을 때 좀 약간 돕했어요. 나 음악 돕했어요 이게? 내가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엔지가 네. 없었거든요. 네. 내가 그 범주 형이랑 둘이 있었는데 범주 형한테 이건 됐다라고 딱. 아. 그리고 뭔가 사실. 다른 이제 그룹분이 손오공이라는 제목을 나오면 난 들어볼 것 같아. 뭔가 일단 궁금하잖아. 그치. 왜 손오공일까? 너무 궁금해. 나는 궁금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노래 전주 그 부분이잖아. 그 라라라라라. 이미 머릿속에서 그 손오공 구름 뚫고 날아가는 장면이 나왔어. 그치. 그리고 저도 돌산 있고. 저도 약간 이번에 진짜 새로운 느낌인데 사실 우리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앨범 할 때마다 호시용 와 이번 됐다 이번 쳤다 매번 할 때마다 사실 저는 그냥 그냥 너무 멋있어 근데 막 해봐야 안다 해봐야 알지 약간 뭔가 그게 느낌이 늘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송구를 딱 들고 이건 됐다, 됐다. 이건 됐다 이거다 됐다 이거는 노래 너무 좋고 이 퍼포먼스 하면 미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캐럿들 꼭
사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우리끼리 뮤비 찍으면서도 그 얘기했잖아. 이게 안 되면 그쵸. 우린 뭘 해야 되냐. 맞아 맞아. 맞아. 우린 아, 더 이상 뭘 해야 되냐. 그쵸. 그만큼 자신 있는 곡이자 춤을 보여드릴 수 있지 네,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트랙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힙합 팀의 노래죠. 네. A Fire Play. 콕콕뿌. 콕콕뿌. 라. 헤이. 아, 더 듣고 싶다. 야, 아, 트랙 미쳤다. 트랙. 세 번째 트랙은 힙합 팀 곡인 파이어입니다. 파이어. 다시 잡아 킥. 힙합 팀이 다 같이 가사를 썼고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I got the fire. Oh. I got the fire. Oh.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파이어 저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저는 힙합 팀 노래 중에 이게 지금 탑3 안에 드는 거야. 나도 탑3 안에 드는 거야. 탑1. 탑원이야? 탑원. 아, 완전 내 취향. 저도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넘버원. 넘버원. 뭔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어디 기분 좋은 날에 친구들이랑 어느 좀 힙하게 입고 싶은 날에 거울 속에서 I got the fire, oh, fire. 아, 뭐야? 아, 괜찮은데? 디노 씨, 나가야겠다. 야, 죄송한데 안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이 내적으로 약간 아, 내가 이거 불이 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누가 나한테 계속 불을 지피는 네. 그런 아, 죄송한데 옷 입을 때는 음악을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조건입니다. 네. 아, 무조건. 야, 정한 씨는 어떤가요? 아, 원래 처음에 파이어 쿱스가 아, 정한이 근데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아. 라고 하다가 저는 쭉 안 듣다가 차에서 네. 들었을 때 어, 이 노래 뭐야? 너무 신나는데? 그래서 제가 쿱스한테 따로 연락해서 어, 이거 좋은데? 쿱으로 갈릴 거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 듣자마자 좋았어요. 아, 역시 노래가 진짜 좋아요. 이게 약간 완전 좀 힙합팀의 좀 새로운 스타일 아닙니까? 완전 새로운 스타일. 들어보지 못한 도전, 느낌인데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뭔가 아 그리고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 후렴 부분에 파이어 이거 파이어 그거 갑자기 난 줄 알더라고. 완전 그 목소리가 근데 샘플링 소리 아니에요? 그냥 샘플 소리입니다. 어 봐봐. 근데 그 나라고 생각하고 듣잖아? 그럼 나갔다? 아 진짜로? 형이랑 형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완전 완전 너 나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봐봐.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노래 후렴에 약간 스텝 같은 걸로 약간 좀 리드미컬하게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진짜로 어떤 한가라는 말씀이 지금 어떤 라이브 하시면 안 아니 그러면은 네. 다음 또 자 그러면 다음 트랙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이것도 퍼포 팀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 얘기에 우리 둘만 아는 모습으로 뒤로에는 모든 욕심으로 아 요 부분 되게 좋아요. 여기 야 노라입니다. 이거 진짜 아, 우리가 연습생 때 한창 들었던 그런 랩 스타일이죠. 맞아요. 내가 딱 그 R&B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딱 그때 달링 때였죠. 우리 달링 카운트다운 라이브 할 때 댓글에 딱 아름다운 버랄러브 딱 그게 딱 올라왔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딱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된다. 말 자체가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빨리 만들었어. 엄청 빨리 만들었어. 이게 참 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건 언어가 아닙니다. 음악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이 사랑 그쵸, 소통 그쵸. 사랑 정말 진짜 언어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이게 음마를 담았으니까 아마 못 알아들어도 이 사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스타일이라 듣자마자 너무 좋았어. 그래서 혹시 그 저작권은 캐럿분에게 어떻게 드렸나요?
어쨌든 우리 캐럿 분들이 참 저희의 뮤즈예요. 항상 형은 힘들 때 우지 형한테 기대는 거야. 어. 근데 이 노래는 또 2절에 네. 나오는 벌스가 또 묘미가 있고 아, 네. 거기서 나오는 아. 새로운 목소리가 또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래 자체가 좀 많이 잘했지, 어려워요. 네. 근데 저희가 아 이거 하면 아. 디노가 음역대가 엄청 많이 어려운데 이거 아, 그래도 아, 참 잘 부르더라고. 이런 어려움 참 좋아합니다 저는. 어. 네. 호시 디노가 또 작사에 또 참여했다고. 네 맞아요.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저는 약간 좀 이 노래 쓰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날 믿지 못할 때, 날 믿어주는 우리 캐럿 분들을 보면서 난 그 캐럿 분들 믿고 달렸다. 그런 내용이 느낌을 좀 이제 좀. 야 웅장하다. 좀 여러 가지 뭐 감정들과 뭐 캐럿 분들과의 그런 뭐 생각들 뭐 그런 거 이제 열심히 한번. 좋습니다. 뭐 주니어는 녹음할 때 어떻게 녹음할 때 좀 어 우리 한 번 아니고 사실 되게 전에 한 번 이미 한번 했었어요. 맞아. 몇 차 했구나. 이제 어 네, 근데 이제 투어 끝나고 나서 뭔가 전 세계 한 바퀴 돌고 나서 어 맞아. 감정이 다르지. 사람 바꾸고 나서 다시 녹음하니까. 맞아 맞아. 어. 녹음할 때 봉주 형 그 받을 때 어 너 목소리 그치, 많이 달라졌네. 맞아 맞아 맞아. 경험하는 그 목소리 맞아 맞아. 이게 진짜 딱 근데 맞아, 진짜 맞아, 신기한 맞아. 게 경험하고 뭔가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녹음하면 우지랑 범준이 기가 막히게 알았지.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기가 막히게 알았어. 아, 진짜 달라요. 어. 정말 이게 그 참 웃긴 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로 하는데 느낌이 확 달라요. 정말. 그러니까 그게 막 실력이 발전했. 다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맞아. 진짜 그 감정이 나오는 것 같아. 하면서 일상생활에 느끼는 거죠. 맞아. 참 재밌네요 이 직업 자체가. 맞아요. 너무 재밌죠. 에이. 자 그리고 다음 트랙은 네. 이게 하람에 나왔을 때는 캐럿 분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래요? 언제 그리고 많이 좋아했어요. 캐럿 분들이 우리 데뷔 때부터 뮤비를 편집해서 만든 영상도 있고 아. 이 노래에다가 되게 좋은 노래입니다. 가볼 들어볼까요? 네. 먼지 플레이. 역시. 먼지. 네 이거 이 노래 너무 좋아. 귀여워. 내가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아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도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 진짜 애니메이션 OST 같아요 그냥 너무 아, 야, 나오니, 가끔 나오니 존댓말 네. 너무 좋지 한다고요 가끔 나오니 존댓말 한다고요 가끔 나오니 존댓말 정원 씨 먼지는 또 어떤 노래죠? 아 이 노래는 네. 어, 제가 참 좋아하는 아, 예. 아날로그 씬 저도요 아~ 네, 드럼 사운드가 들어가서 아~ 그렇죠. 아날로그 네. 향수를 불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날씨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곡으로 네, 추억하는 마음을 언어유희로 승화시킨 가사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아, 이야. 그런 이제 글들이 많다고 해요. 뭐 애니메이, 아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 2기 OST 같다고. 아, 오, 이게 진짜 2기라고. 아, 뭔지 알겠다. 이런 노래 약간 좀 오지 형 감성 중 하나야. 맞아, 아, 완전 완전. 그러니까 오지 전문 파트. 이렇게 전문적. 계속 이렇게 또 레벨업해서 계속 나오네요. 아, 저는 먼지 가사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우지 형밖에 할 수 없는 맞아, 가사구나. 맞아, 맞아. 내용이 먼지에 그 비유한 그 사랑 그 관련된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근데 캐럿들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븐틴은 계속해서 이런 노래 이런 그러니까 감성의 노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신기하다라고 아~ 하는데 저도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 네네네. 유지가 계속해서 이런 곡을 만든다는 게 확실히 나는 요즘에 J-POP을 많이 찾아 듣고 있는데 네네네. 그 감성이 내가 보기에는 우지가 약간 그 감성에 약간 잘 맞아 있어요. 그 감성이. 너무 나는 좋아. 그 먼지라는 주제를 사랑으로 표현한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좀 소름 돋았던 게 이 하람에서는 그 아직 사랑한다고요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또 거기 가사가 다르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또 맞아요. 주의하면서 유의하면서 들으시면 아 이게 또 옵니다. 그런 거 잘해. 한 글자 몇 글자 왜 글자 사랑한다고요가 나오는지 알 것 같지. 이야. 역시 좋네. 이야. 이야. 네 그럼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이 노래 진짜 좋아. 진짜 좋아. Let's go. 이것도 되게 좋아하시던데 팬들이 없는 거 하지 아 이거는 유럽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안 돼? 그런 느낌이네요
유럽이라면 또 제주도에 이게... 포천이 있을 것 같아요. 안무는 뭐해 뭐해.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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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노래는요. 4월에 비가 이제 5월에 꽃을 피운다. 와. 기다림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언제나 고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세븐틴도 마찬가지로 또 고난을 이겨내고 다가오는 그 어떤 행복, 뭐 기쁨 이런 내용들을 담은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이 노래가 우리한테 잘 어울리는 게 우리가 5월에 데뷔했잖아요. 4월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우리가 5월에 꽃을 폈다. 이야, 좋네요. 이거 분명 생각하고 썼을 거야. 이야. 사실 이번 앨범에서 제목을 정하고 간 곡은 이 곡이 유일했어요. 네, 맨 처음부터 이 제목을 이제 잡고 이 내용을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곡입니다. 혹시 샤워하다가 이런 게 생각났어요? 아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일차원적이야. 일차원적이긴 한데 혹시 샤워하다가 이런 게 생각났을 수도 있잖아요. 샤워보다 뭔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뭔가 샤워...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아니, 말씀하세요. 뭔가 호수랑 강 옆에서 산책할 때 약간 생각난 거 같아요. 호수나 강 옆에서 산책할 때? 저는 오히려 약간 뭔가 요트 타면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트도. 그리고 앨범이 딱 4월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4월에 나오고 이제 4월 말쯤 딱 나오니까 나오고 5월이 되니까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겠지. 야, 이 우지가 원래 작업을 할 때 곡 제목을 마지막에 정하잖아요 보통. 맞아 맞아. 야, 웬만하면 거의 마지막에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또 이제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몇 개 있죠. 아름다운 꽃을 그런 것도 있고. 아 근데 진짜 저도 이 노래는 드라이브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나왔을 때 모니터를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원호 씨. 아 오케이 제 차례군요. 예. This is our 10th mini album. 어디죠? This is our 10th mini album, and it's our first time to release an album with a double title tracks. And yeah, hope you guys like it. Thank you. Yeah. 아 그러면 저도 중국어로 좋습니다.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这一次的 mini 10集 FML 其实是体现了我们的信心。 然后自从出道以来，也是第一次双主打，对，所以也想告诉你们，即使在比较困难的这种情况下，也不要消沉下去，不要气馁，不要屈服，我们一起齐心协力的去战胜自己心中的黑暗。对，真的好，真的好。就这到这，또 우리 또 일본 캐럿분들께도 정원이 한마디 해줘. 짧게. 자, 부담 드리지 않을게요. 아르바브가 하츠바이 사람이었어. 하츠바이 사람이었다. 뭐. 하츠바이 사람이었어. 아타라시 아르바브 하츠바이 사람이었다. 아이스 고데스. 오해시테 쿠다사이. 오해시테 쿠다사이. 아리가토. 알아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왜 이렇게 빨리잖아. 그래. 기타시테 쿠다사이. 네, 오해시테 쿠다사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야. 보쿠타치가 주신 거 아리마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손오공은 처음 트랙 리스트에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모션 포스터로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저희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안무 연습할 때나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멤버들이 전부 다 네. 이번 손오공 정말 대박이다. 아, 그렇죠. 아, 너무 캐럿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했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이번 퍼포먼스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런 것이 또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예. 맞아. 저는 진짜 약간 그 정도 의심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나이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번에 아무 정말 힘들어서 그런가 조금 헷갈려요. 심지어 준이마저 힘들다. 예, 진짜 힘들어. 예, 사실 이번 아무 기간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연습 엄청 오래 준비했잖아요. 맞아. 우리끼리 하고 이제 댄서분들랑 같이 이제 40몇 명 이렇게 같이 아무 연습하고 그쵸. 그리고 뮤비 찍기 전에 이제 200명랑 같이 네. 아, 그쵸, 그쵸. 연습하고 맞아요 맞아요. 딱 근데 되게 완벽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뮤비 찍을 때 뭔가 급하게 준비하면 촬영하면서 연습하는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 너무나도 약간 방송국 갈 때 자신 있게 캐럿분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안무했어요. 여러분도 놀랐다. 손오공은 우리가 들었을 때부터 이거는 정말 메가크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13명이서 하다가 그렇게 많은 댄서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느낌도 또 다르고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리는 것 같고
아, 좋아요. 좋아. 아, 근데 진짜 너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난 사실 앨범을 할 때마다 우지도 그렇지만 우리 멤버들도 참 도전적인 정신이 참 좋은 것 같아. 아, 솔직히 좀 안주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항상 도전하고 뭔가 그러면 우리 그 안무 티저 일단 좀 봐야 되죠. 한번 아, 보고 그렇구나. 올게요. 아, 봐야 돼요? 티저, 티저. 안무 티저. 안무가 담긴 티저. 아, 그 12시에 공개된 거죠? 자, 감상하며 간단한 리액션. 나온다. 야. 어, 에스쿠스. DK. 자시. 원우. 아직 감이요. 우. 영호. 민규. 호시. 에이. 승관. 울컥하는 가사 여기죠. 이거야, 이 가사. 흡생이 울컥한 부분. 오. 아. 된다. 힘들 것 같다. 사실 저 부분에 다른 가사가 들어갔으면 난 저 파트 춤 못 춰. 아. 약간 저기서 약간 희열 느낌 추거든. 아. 그쵸, 그쵸. 약간 어. 약간 알로마 크루에 나도 생각 희열 많이 와. 그치. 어. 맞아, 맞아. 들어가주거든. 아니, 근데 아까 티저에서 그 저는 다른 것도 진짜 멋있었는데 그 폰트가 너무. 손오공 폰트가 너무 아 너무 예뻐. 잘 어울려. 약간 그 예뻐. 뭔가 구름을 연상시키면서 어, 약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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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되게 어떤 컨셉적인 걸 잘 드러내면서 약간 좀 뭔가 느낌을 잘 주면서 느낌적인 느낌. 예, 느낌적인 느낌이죠. 저도 그거 진짜 좋았어요. 맞아, 나도 진짜. 너무 좋았어. 아, 진짜 항상 자신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 있던 적이 있었나요? 뭐 싶을 정도로 좀 당신은 늘 있었어. 만세 때 1등 한다고. 만세 때 전 대상 받았죠. 아, 대상 엄청 몰랐네. 만세 때 딱 듣자마자 아, 이거다 싶었는데 역시 이번에는 이거 듣자마자 야, 요거다. 호시가 야망이 있어. 거의 2년째 똑같네요. 네. 근데 호시가 그래서 성장을 계속 해왔어. 네.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이번에 제가 좀 너무 아쉽게 이게 다쳐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못 추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진짜 저도 모르게 막 마음이 끌어오르는, 따뜻해지고 막 끌어올랐지. 끌어올라는 게 진짜 세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중에 캐럿들 기회 있으면 꼭 현장에서 어, 나 이 얘기 봐야 없어. 돼요. 와. 이거는 제 옆에서 봐도 와 진짜 막 설레고 되게 막 뭔가 내가 타올라 그런 부분이 너무 세게 느껴서 그래서 그만큼 아쉽지만 그러니까 내용이 너가 아픈 거에서 갑자기 끌어오른 거로 간 거야? 근데 아니, 내가 너무 아쉬워. 아니, 내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쉽다. 본인이 제일 하고 너무 아쉬워. 당연히. 근데 너가 중간에 들어오지만 그 중간에 들어오는 거를 임팩트가 생각나지 돼. 않게끔 맞아 맞아 잘하는 거 너무 임팩트가 너무 세. 어. 그리고 사실 실법도 한데 그거를 제스처로 바꿔서 그쵸. 그걸 합류해서 한다는 게 맞아 완전히 단아한 게 아닌데 어쨌든 멤버 한 팔에 못 쓰는데 저렇게 멋있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진짜 쉽지 않죠. 계속 멤버들 연습하면서 거의 혼자 옆에 있으니까 내 파트라도 피해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약간 송공 그런 거만한 느낌으로 좀 근데 옆에서 응원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 어. 그 너는 못 보지 브릿지 파트 때 우리 들어가잖아. 어. 그때 옆에서 계속 일어나있어. 근데 지금껏 이야기도 하고 진짜 너무 하고 싶 너무 하고 싶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같이 하고 나중에 또 하는 거지. 된다면 또 아예 안무를 다 해가지고 다 같이 하면 되는 거 그래 거. 네. 좋아요. 와 아 그리고 저기 사실 그 우지 형 우지 형을 들어올리는 안무 그러니까 두 분 말해도 돼요? 네 대대적 대적으로 말 안무 뮤비 안 나왔잖아요. 아니 거기 나 티저에 나오잖아. 난 티저에 나와요. 근데 어차피 뭐 우지 형을 들어올리잖아요. 네. 어차피 곧 바로 나와요. 그 인트로에 아예 그 뭐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애 먹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누가 누가 궁금한데 누가 듣는 사이인가 우리? 우지 형을 이렇게 듣는데 어디 있다 우리 제가 보니까 네. 우지 형을 한 번에 이렇게 들지 않더라고 인트로 때. 아, 두 번 들고 하나 둘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아 진짜 아, 그리고 그 맨 밑에 있는 분들한테 들었네요. 네네. 풍선 보시는 분들 들었어요. 하나 말을 못했네. 방송국이나 이제 뭐 촬영할 때나 이럴 때 이제 그 저 들어주시는 이제 댄서분들이 진짜 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 그러니까 형을 들고 그 든 댄서분들 또 드는 거예요. 또 서로 드는 거예요. 내가 스탠바이가 빠르게 진행돼서 빠르게 노래 플레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진짜 이 엉덩이가 진동의자처럼. 그러니까 너무 떨려. 이게 떨리는 게 느껴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치, 그치. 아, 너무 미안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댄서분들도. 맞아. 그래서 이번에 암호 포인트도 궁금해요. 혹시 좋아. 암호 포인트가 딱 하나.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사실 네. 어려워서 포인트로 하는 거. 저는 사실 그냥 포인트는 그냥 풀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풀이 포인트. 아니, 하나만. 다 뭐. 그러니까 포인트는 하나만 얘기해 주라고. 하나 포인트가 하나 얘기해 달라고요. 이 전체적인 안무가 포인트입니다. 아니 하나를 얘기해 주라고. 하나를 보여주시라고요. 얘기를 하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이게 딱 간단하면서도 뭔가 이 곡에 제대로 된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겠다라는 약간 그런. 다짐이 있는 딱 짚어주는 거 같아요. 우리 공격한다 약간 그런 내 마음속에 나 이제 간다? 내 마음속에 초능력을 꺼내는 거지. 아, 네. 그렇지. 각자 그래서, 마음속에 초능력을. 그래서 중요한 말 같은 거는 내가 중요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좀 다를 거예요. 아, 근데 약간 인사하기 좋다? 오. 아 근데 진짜 이거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저기 뭐냐 그 침착맨 때문에 한동안 인생을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러고 다니다가 이거 안무 연습할 때 이게 익숙해지니까 요즘에 이러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오공 인사법. 근데 이거는 사실 정한이 형이 제일 많이. 아, 그렇네. 원샷 잡아줘, 원샷 정한이 형. 근데 왜 그 혹시 아까 그 안무 전체적이 다 포인트라고 얘기한지 이해된 것 같아. 다 킹 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가 와우 포인트인 것 같아. 아직 안무 뭐 완전 나오지 않는데 근데 앞에도 약간. 약간 그 쉽게 세 개자 말하면 맛있어 아무. 맛있어. 맞아. 약간 와. 운동하면 근육이 맛있지. 맞아. 뭔가 앞에는 뭔가 유사 그 뭐지 탄수화물 먹다가 마지막 디저트까지 나오는 느낌. 아. 맛있어. 오. 풀코스 비유가 좋네요. 너무 맛있어. 오늘 줄이 좋은데. 그래. 비유가 그러니까. 좋네. 좋네. 오마카세 느낌이구만. 네. 네가 안 좋냐? 혹시는 자아도 많고 조금 자중하고 있어. 링거 효과가 좀 떨어졌어. 좀 자중하고 있어. 그리고 저희가 또 음악 방송 사전 녹화는 또 했는데 네. 그때 오셨던 캐럿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멋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올라갑니다. 네. 네. 멋있는 퍼포먼스니까 네, 뮤직비디오를 꼭 봐주시고 또 음악 방송을 비롯한 무대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번에는 앨범을 잠깐 열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럴까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버전인데요. 버전 한 개씩 나눠서 볼까요? 좋아요. 좋아. 앞에 호시랑 우지가 좀 우선은 이쪽부터 한번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메인이 세 가지인데 이제 캐럿반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일단 뭐 이렇게 하고. 자, 이거 버전 이름이 뭐죠? Fallen, Misfit, Lost 버전. 미스. 자, 조슈아 한 번 더 해주세요. 어디서 너 잘하네. 너 영어 레슨 열심히 봤잖아. 맞지 않아? 맞지? 맞는데. Fallen, 그런데 영어는 이제. 좀 찰져가지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떨어지고 약간 추락하고 그리고 약간 잃고. 아.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네, 앨범 어울리지 좀 고독한 느낌이 있는 컨셉이네요. 저희가 그래서 앨범 자켓 찍을 때 이렇게 물 이렇게. 안에 그 세트장에서 맞아. 와 진짜 차가웠는데 진짜 차가웠어. 저때 겨울이었잖아요. 진짜 차가웠어. 이게 극점이 사진 몇 개만 지금, 보여주세요. 몇 지금 개만. 이거를 잡아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약간 뭐가 생각나냐면은 옛날에 플레이스테이션 1이랑 2 정도 나왔을 때 그때 게임 CD는 이런 약간 이 아이 질감이 1, 2 너무 오랜만에 약간 노스텔지어 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괜찮죠. 나는 개인적으로 앨범이 팬분들이 어떤 사이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사이즈가 제일 좋아. 딱 적당한 사이즈. 앨범 같은 사이즈도 적당해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안 크고 이번에. 아니, 감독님 무슨 소리죠? 그때 CD 드렸잖아요. 그립감 한번 맛보셨잖아요. 감독님. 축하드리면서. 어제 승관 형 사진 잘 나왔네요. 아 승관이. 야 승관이 잘 나왔어. 승관 형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아 근데 저 물 저 수면 위에서 찍은 게 진짜 잘 나온 거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너무 이쁘다. 이 사진을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남거든요. 이게 너무 이쁘다. 저렇게 다시 올려놓고 싶다. 약간 예쁘게 이렇게 보니까 LP 판 같기도 하고 뒤에 좀 예쁘네요. 그래. 감성이 있네. 잘 만들어. 심플한 게 신부하는 거 좋지. 진짜 스태프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 자 두 번째 버전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잘 만들. 네, 두 번째 버전은. 자, 두 번째 버전은. 야, 뭐 든 게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정리 따윈 하지 않네요. 자, 두 번째 버전은. 든 게 많아. 이야. 자, 뭐죠? 네. Faded Monolith. 아, 어떤 뜻이죠? 이거 흐릿한. 뭐야? 한국어. 흐릿한 흑백세상. 그러니까 모노가 이게 지금 하나 그, 하나라는 뜻이긴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색 톤을 얘기하는 건지 뭘. 색톤이야, 색톤. 흑백. 색톤? 그러면 흑백. 예. 흐릿한 흑백 세상인 거야. 와. 이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무실 같은 데서 이렇게 맞아요. 계속 반복되는 약간 반복되고 재미없고 답답하고 꿈과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데 지금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이 힘들고 어떤 그런 반복되는 모노라이프. 모노라이프.
그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한 네. 네. 역시 반복되는 이 모노라이프를 여기 이렇게 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랑 또 느낌이 완전 달라요. 오, 민규 형이네요. 머리가 길대네요. 정한이 형 아니에요? 반복되는 사람. 민규입니다. 민규 형, 머리 길대. 또 우리 오늘 또 승관이가 또 단체 사진 승관이 찾아보자. 네, 승관이 한번 블레한 좀 챙겨야지. 승관이 진짜 잘났다. 아, 야, 정말 잘생겼습니다. 승관이. 야, 잘생겼어. 승관이. 우리 관이. 너무 이쁘죠, 우리 승관이. 승관이 왜 이렇게 이쁘냐? 승관이가 그리고 그 일본 그 영상에서도 회사원으로 나와. 아, 거기서. 맞아, 맞아, 맞아. 네, 제가 앞서서 이 사진도 단체 사진 공개를 했었고. 네. 근데 아마 정말 그 컨셉이 난 너무 생각보다 좋은 게 첫 번째는 약간 뭔가 떨어져 있었고 막 뭔가 고비라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는 뭔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네. 힘든 극복된 힘듦을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바로 Fight for my life. 아, 이제 싸울 때가 된 거야. 그냥 싸우는 거야. 짜증 나잖아. 이제 화가 나오는 거예요. 하고. 근데 Fight for my life 진짜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 Fight for my life 말 그대로 민규 씨 말 그대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싸우겠다. 물러설 수 없을 때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열어주세요, 얼른. 그래서 세상과 나와. 그치. 싸우겠다. 각자가 이제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네. 그 답답함과 힘듦 속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겨내가 보자. 싸우는 느낌. 이야. 어떤 형이에요? 준비를 하는 거죠. 네. 하고. 아. 야. 오. 야. 어디야? 우리 관이 또 어디 있을까? 네 이번 앨범이 FML로 세 가지를 표현한 게. 진짜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야, 잘생겼다. 관, 아, 멋진 관이 관이 목관. 이렇게 또 세 가지 버전의 이제 앨범이었고요. 네. 또 이제 또 스페셜하게 굉장히 스페셜리하게 캐럿반. 네, 캐럿반이 또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럿반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그림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예, 요거. 네. 제 스타일이에요. 옆 팬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이게 뭐 아, 굉장히 사랑스러운. 네. 저거 사실 이거 그림 진짜 잘 그리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거. 이제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돼 버렸어요. 약간 이 느낌이에요. 세 가지 버전은 없네. 힘들고 뭐하고 약간 네 번째는 다 필요 없고 사랑해. 다 필요 없고 사랑해. 사랑해. 다 필요 없고 사랑해. 캐럿반이 일반 앨범보다 좀 두껍네요. 두꺼워요. 그러니까요. 네. 두껍네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준비돼 있습니다. 와, 나 포카 아니구나. 어, 나다. 정한이 형 나왔어. 아, 이 카드가 이렇게 예쁘다. 아, 이게 또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그 사실 저희는 음악 만들고 춤추고 뭐 미팅하고 다 하지만 여기 결과물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알람마크 알람마크.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제 네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좋은 앨범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이번 앨범 사진들도 너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이 캐럿반이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위버스에서 이제 댓글 달고 막 이렇게 캐럿반이랑 놀았었는데 웃긴 댓글이 있었는데 어떤 캐럿반이 엄마 미안 그렇게 됐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엄마 미안 그러니까 이게 신랑 막 이런 컨셉이니까 엄마 미안 그렇게 됐어 엄마 미안 그렇게 됐어 이런 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캐럿들이 진짜 그런 걸 잘해. 아, 그 드리블 말장난 잘하지. 맞아. 네, 이렇게까지 피지컬 앨범까지 이렇게 미니 피지컬 앨범까지 네. 네 이렇게 피지컬 앨범까지 세븐틴 미니 10집 앨범 에페메라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새빛섬에서 세븐틴 스트리트를 진행했잖아요. 네, 그렇죠. 세븐틴 스트리트에서 포토존을 비롯해서 슈퍼 캐럿봉 등 다양하게 꾸며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캐럿들이 메시지를 적어 주셨어요. 아, 그 많이 적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도겸 씨 어땠어요? 저는 네. 저는 디노랑 버논이랑 이렇게 갔었는데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뭐 못 간 사람도 스케줄상 못 간 사람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지만 저희가 가서 이제 캐럿들 메시지를 보는데 일단 너무 감동이었고 음흠. 너무 이쁜 말들로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맞아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좀 가지고 왔다면서요? 아, 그렇죠. 제가 또를 가져와봤는데 직접 가져왔나요? 아, 예, 그렇죠. 뜯어왔습니다.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스리썸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짓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가져왔는데 그거를 좀 멤버들 한 명씩 좀 읽어보면 좋아요, 어떨까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아하. 그래, 그걸 뽑아봐가지고 예,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자 각자 거를 좀 이렇게. 예, 이제 뭐 DK 조슈아, 네, 승철아. 아, 진짜 못 가봐서 너무 아쉬운데. 아, 감사합니다. 자 명호 거. 땡큐님. 조슈아 나라세워. 와우. 정한이요. 볼 때가 아니라. 아니 그림도 그려주시고 진짜 아이고, 많은 뭐라. 글들을 써주셔가지고. 맞아. 근데 진짜 좀 감동이긴 했어요. 호랑이. 다른 멤버들 거 없나? 어? 아, 저 있구나. 이노. 아, 네. 아, 좀 뭐, 좀 뭐지? 한 번씩 읽어주세요. 네. 와, 재밌다. 그럴까요? 좀 기억에 남는. 빠르게 한번 다 읽어볼까? 네. 와, 이 말 진짜 좋다. 승철아, 행복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 있다. 사랑해. 세븐틴 캐럿. 행복은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명호야, 조슈아, 너는 4위야. 우리 엄마 4위. 1, 2, 2위, 3위, 4위야? 아이고. 그럼 저부터 그냥 한, 네, 한 번씩 몇 개씩 읽어볼까요? 네. 네. 명호의 낭만 개수 되길 사랑해 명호야. 명호야 너가 내 청춘이다. 명호여 건강 행복 영원 소화루. 아주 큰 나무를 닮은 명호에게 언제나 작은 새가 되어줄게. 사랑해. 야, 시신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 저, 아, 좀 더 많은데. 다른 애들도 네. 읽어야 되니까. 네, 네, 네. 다 읽고 계세요, 그. 네, 저 읽어드리면 될까요? 네. 네. 번호나 나의 아기 붕어빵 만주 와플 딸기라떼 돈가스 떡볶이 마라샹궈야. 마라샹궈지? 정확히 무슨 음식이지? 너를 그냥 먹고 싶은 거. 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잠만철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다 착각하셨네요. 놀라고. 취향을 또 존중해 주셨네.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너를 좋아. 다른 것도 읽어주. 아 다른 것도 읽어드릴까? 네. 번호는 너는 최고. 아. 나의 첫 번째. 나의 사랑, 감사, 아. 기쁨, 행복, 기적, 행운. 야. 중간 중간 점점을 맞. 이게 점점이 되게 많아. 기가 맞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닮았어. 저는 뭐 다 좋은 말씀 써주셨는데 이제 따님이 이제 저희 캐럿인가 봐요. 이제 그 부모님 써주신 것 같아요. 나의 딸에게 힘이 되어주는 세븐틴 최고. 아, 오, 야, 멋있다. 항상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더 읽자면 뭐 나의 오늘과 행복은 항상 너였어 라는 말. 좋은 말이네요. 누군가의 행복이 된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회사 같네요. 좋네요. 어, DK. 그게 뭐예요? 재밌다 이거. 겸도그. 겸도그. 그 팬들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 강아지 그 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닮았다고 막. 근데 항상 노래로 응원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라는 것도 있고. 도겸아 가수해줘서 고마워. 도겸이는 뭐든 잘해내니까 잘 될 거야. 캐럿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노력할게. 사랑해 대구 캐럿 소녀. 대구 캐럿 소녀. 아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보러 왔나 봐. 네. 캐럿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편지가 다 감동적이네요. 네, 맞아요. 또 우리 우지 씨 괜찮습니까? 너무 좋은 말 많아가지고 다 마음에 잘 담았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주접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 주접이 재밌죠. 주접이 재밌어요. 속보 세븐틴 우지 무형문화재 지정. 이야 문화재 지정. 다른 주접 없나요 또? 아 다른 거는 다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잘 담아뒀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네. 조슈아 씨. 조아야 세븐틴이라는 존재가 다양한 의미와 측면에서 나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는 퍼즐 조각인 것처럼 너라는 존재는 나를 비롯한 많은 캐럿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을 줘. 누구보다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조아야 앞으로도 변치 않길. 오늘 홍랑의 슈아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내 두 손에 미소를 쥐어줘서 나의 청춘이 되어줘서 고마워. 올해 함께하자 계속 노래로 슈아해라고 적어주셨어요. 슈아해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슈아네요. 네. 슈아해요. 이쁘다 이쁘다. 감사합니다. 아우씨. 네, 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시 강동원 박보검. 갔다. 렛츠고까지 해야지. 렛츠고까지 해야지. 호시 강동원 박보검. 렛츠고. 아. 그거 원래 호시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호시는 세계 최고의 호랑이.
아, 중국 캐럿들이 많이 사랑해요. 쎄쎄. 아, 좋네.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아, 좋네요. 네, 그리고 아, 좋네요. 마고노 마고노 다이 마데 지망니 기력 하나만 있는 거야 지금? 아론들센 보달라비아. 아 좋다. 아 좋다. 이 정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알죠 당연히. 이 정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 마우스 게임이 있죠. 웃기려고 그런 거죠. 재미를 위해서. 네. 아 재밌다. 보달라비아. 맥청춘의 시작. 호시야 앞으로도 함께하자. 호랑해. 호랑해. 너무 감동적이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원우야. 네 저도 감동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 한 분이. 특이한 걸 써주세요. 어, 네. 어떤 거예요? 특이한 거? 컴백 트랜지션이 좋아. 아, 아 트랜지션 중요하지. 아, 트랜지션 좋지. 아, 자, 뭐 원우가 가는 길 우리가 함께할게. 원우. 그다음에 뭐 팀 세븐틴 파이팅 이런 말도 되게 많고요. 아, 세븐틴 파이팅. 네, 너무 감동적인 말. 아직 원발 남았다 이런 거. 아, 아직 원발 남았다. 원발 남았다. 원발 남았다. 속상해요. 원발 남았다. 재밌는 것도 많고 감동적인 것도 디노. 많고. 나 아마 준영부터 할까? 준영부터 할까? 뭐 저는 일단 약간 이렇게 그림 그려 주시는 거 되게 예쁘다. 아 좋다. 귀엽다. 고양이죠. 준이가 뭐 약간 고양이 나는 말 굉장히 많아요. 준이야 나의 행운 고양이 사랑해 행복하자. 그리고 고양이가 세상을 지배한다. 준이가 세상을 지배한다. 아~ 그리고 뭐 중국 캐럿분들도 많이 써줬어요. 시왕서 싱크와 싱윈도 배반이 시신이 좀 돈에는 포츠 호이즈 배반이 신변. 근데 행복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써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항상 사실 팬사이드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팬분들한테 항상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 말 되게 많았어요. 사실 행복라는 거는 제 듣고 보니까 진짜 행복하란 말이 진짜 맞아요. 많다. 행복이라는 말은 사실 쉬우면서도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만약에 뭐 우리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우리도 행복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행복하자. 와이닝. 다음. 전가요? 다이노. 다이노. 이거 안 했구나. 다이노. 네. 자, 저는 첫 번째부터. 천하. 너가 내 세븐틴의 최애이자 마지막 남자야. 어느 순간부터 찬이가 남자로 보여. 10년 아니 20년 아니 100년 더 세븐틴으로 남아서 내 마지막 역사에 남은 아이돌 해줘. 사랑하고 찰랑해. 아, 찰랑해. 감동해. 아니 찰랑해. 그리고 되게 좀 이런 것도 해주셨네요. 찬아 요즘 너가 그렇게 밟힌다? 그 사랑한다고라고 또 아, 너 진짜 밟힌다 설레는 말투로 안 돼요 왜 앞에 눈에라는 표현을 안 적고 너가 그렇게 밟힌다 네. 아 그리고 참 이런 말들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말? 야, 되게 감동적인 말 있네요 근데 감동적인 말들이 진짜 많은데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는 디노야 항상 고마워 찰랑해 레몬디노 영원히 함께 가자 찰랑해 아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민규요. 네 민규. 아 저도 좀 자 이거는 남자 캐럿분이신가 봐요. 올해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세븐틴 화이팅. 충성 필승. 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놀러 오신 분 같아. 그럴 수 놀러 오셨다가 이제 이게 뭘까 궁금하셔서 오셨다가 소원을 그리고 세리썸 할 때 초반에가 한참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 맞아. 낮에 중간에 비 좀 안 내. 그래서 진짜 좋겠다 싶었어. 고기 드셨으면 좋겠네요. 야 김민규, 네가 내 마지막 K-팝이다.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K-팝. 약간 민규처럼 쓴다 민규 팬들. 그러니까 민규처럼 쓴다. 내가 나 이렇게 써야. 약간 쿨해. 그런 느낌. 툭 느낌 좀 있는. 툭 약간 툭 느낌. 아 김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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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근데 세비썸이 또 있다. 너게 까봐. 까봐. 몰라. 그냥 세븐틴 좋다는 거야. 그래. 나 그냥 툭이야. 민규가 쓴 거 아니야 그거? 세븐틴 좋다는 거. 네가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 세비썸이 진짜 역대 입장객이었대. 역대급 입장. 맞아. 그래. 15만 명. 추억이 됐다면 좀 좋은 것 같아요. 15만 명은 엄청난 숫자네요. 너무나. 네. 자, 마지막 우리 정한이 형. 형 갈까요? 네. 정한아 늘 고맙다.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네가 와 진짜. 근데 다 좋아. 다 쓴 게 비슷해. 다 그냥 그 성격이 보이지. 성격이 보여. 닮았어. 닮았어. 갑자기.
정한아 너가 내 청춘이자 사랑이야 행복해야 힘들고 지칠 땐 캐럿에게 와 항상 기다릴게 윤정 아니야? 영혼이 있으시 아 있죠 정한이랑 카톡하는 것 같은데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기분 좋은 정한이 안녕 나의 기쁨 정한이여 사랑하고 한이해 그리고 세븐틴 샘랑해 아, 이 정도에 아 좋네요 네. 아 애교 만점 그리고 자 그럼 마지막 승관이 거 승관이 것도 승관이 멘트 나한테도 있어 승관 다 읽어볼까? 아 좋아 읽어줘 승관아 네가 내 아기 부카프리오 부동원 부원빈이다 부시즈 최고 강아지 부끄 부승관 그림도 한번 보여줘. 그림. 그림도 귀여워. 강아지 그림이야. 잘 그렸다. 오, 잘 그렸다. 아, 진짜 잘 그렸다. 우와. 야, 진짜 성격이 딱 진짜 디테일이야. 손재주 너무 좋으시다. 되게 승관이 형 글 잘 쓰지. 맞아. 할 말은 많은데 종이가 작아. 일단 넌 최고의 귤. 알았으면 끄덕. 끄덕. 아, 유머니 최고의 귤. 최고의 귤. 그리고 또 승관이의 모든 승관을 응원해. 모든 승관. 확실히 모든 그 언어 유의가 좋아. 오, 좋다. 모든 승관. 와. 야, 나 이게 제일 설렌다. 진짜 감동적이다. 내 삶을 수천 번 반복해도 너에게 갈게. 오. 멋있네. 달랑해. 이거 야, 감동이다. 또 남자 팬도 또 써주신 것 같네요. 저거 쓰는 가사 쓰자. 승관이 형 다치지 않고 활동해. 인천 남팬. 내 삶. 땡땡이가. 인천에서 왔나 봐. 내 삶을 수천 번 반복해도 너에게 간다. 뭐 있는데 네, 뭐 내 아이돌은 다음 제목곡이야?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뭐 이런 너에게 갈게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와.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컴백 직전에 이 메시지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같네요 맞아요 네. 힘이 나네요 아주 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컴백 몇 분 남았죠? 따끈따끈합니다 삶을 수천 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컴백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삶을 수천 번 반복해도 너에게 아, 네 그래서 거의 네. 한 10분 정도 남은 거 같은데 네 컴백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캐럿 분들을 빨리 이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게 좀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분밖에 안 남은 게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준비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뮤직비디오도 이제 너무 안 나요. 네, 나오니까 아직 8분 남았습니다 지금. 8분 됐다. 와. 와우. 아 이거 그런데요 이거. 8분? 네. 이제 저희가 그럼 인사 드리고 이제 좀 이제 저희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희도 이제 또 캐럿 분들 보시는 거 보면서 이제 반응도 딱 보고 네. 저희도 좀 힘을 더 얻어야 될 것 같아서 캐럿 또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이만 이제 마무리를 네.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캐럿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저희 10집 미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활동하는 기간 동안 정말 캐럿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슈아 씨 네, just a few minutes are left before the release of our 10th mini album All the tracks in the album are great including the two title tracks Yes. And since the performances are also very cool, it'd be nice if you guys watch them. We ask for your love and your support for our album. Please look forward to our activities as we have a lot prepared for you guys. Yeah, just look forward to it. Yeah. 我们这一次第十张迷你专辑 FML 离发行时间就真的只剩下一点时间了。 包括这一次两首主打以及收录在专辑里面的收录曲们都非常非常的精彩啊，特别是舞台也很精彩，表演也很精彩，一定要等待我们舞台上的表现。然后也希望大家能够喜欢我们这次的专辑，这一次的活动，也希望我们克拉们能因为我们的舞台继续幸福快乐。然后我们也准备了很多内容，敬请期待。啊，谢谢大家。정한 씨도 네. 일본어. 하이. 이번 앨범도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네? 활동도 네.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쿱스 씨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 멤버들도 건강 잘 챙기면서 활동할 테니까요. 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화이팅! 사랑해주세요. 앨범 나왔어요. 앨범 나왔어요.